오늘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아파트와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행만 하시면 수익이 엄청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최신 3월 주택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허가 착공 물량을 살펴볼게요. 우선 미분양 주택은요,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수도권도 감소, 지방도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에서 가장 선행하는 중요한 데이터인 인허가 현황입니다. 인허가는 주택을 짓기 전에 관할 관청에 나 여기다가 집좀 만들게요 하고 관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죠. 자, 3월 2개, 그러니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합한 데이터를 합쳐보면요. 전년 대비 무려 2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는요. 이 빨간색이 월별 인허가 데이터인데요. 23년도 거요. 3월 기준으로 파란색에 2022년도보다 1만 호 정도 적고요. 21년보다는 13,000호가 더 적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수도권인데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2019년에는 77,000호였는데 2023년에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인허가가 줄어드는 것은요. 투자자나 내집 마련을 이미 하신 분, 아직 안 사신 분들께 좋은 데이터일까요? 자, 이는 뒤에서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지방권인데요. 수도권과 달리 어느 정도 많은 인허가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29.6%나 감소했고요. 지방은요, 전년 동기 대비 19%나 감소했습니다. 다음 착공은요, 인허가 이후에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인허가 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공사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다면 몇년 정도 잠깐 미뤘다가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허가 다음 단계가 착공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의 수도권과 빨간색의 지방이 둘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마우스를 옮기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자료 준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업체를 불러야 하는데요. 이때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달 수십억씩 나가요. 그래서 착공을 시작한 이후에는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빨리 끝내야 하죠. 기간이 늘어날 때 수십억씩 손해가 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인허가 받고 나서 바로 착공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인허가는 늘었는데도 착공을 줄인 걸볼수 있죠. 착공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1%나 감소했어요. 지방은 31.9%로 만만치 않게 줄었습니다. 준공은요, 공사 완료하고 실제로 들어갈 만한 집을 지은 상태를 말하죠. 앞 단계에는 착공이 서서히 감소했기 때문에 준공 또한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약간씩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뭐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 있는 인허가 준공 착공 자료는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 종합주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 같은 사설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입주 물량 자료는 아파트만 따로 뽑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지역별 인허가 착공 물량을 다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착공 이후에 분양 단계에서 집계가 되는데요. 아직 분양되지 않은 것들은요,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앞에 인허가 착공 단계가 먼저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요, 분양하기 전이면 입주 물량표에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표만 맨날 확인을 하다가 갑자기 늘어나서 당황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요, 부동산에서는 곧바로 돈과 연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허가 강의를 오픈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은 수도권에서 공급 물량의 가장 첫 지표인 인허가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인허가가 줄은 것은 대략 3년 정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려는 분들은 그대로인데 물량이 줄어들면 서로 웃돈을 내면서 사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앞에서 인허가가 줄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를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죠.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르는 방법까지도요. 3월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수도권, 지방 둘다 전월 대비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의 심리가 아직 안 죽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니까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서 바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여드렸죠? 기억 안 나실 테니까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국 실거래가 지수가
파란색으로 계속 하락하다가요, 2023년 2월 들어서 거의 다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구, 광주만 빼고요. 여기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이건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예요.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자, 어때요? 앞장과 비슷한 양상이죠. 이렇게 급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요, 상승으로 턴하는 지역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 물량을 신경 써서 봐야 하고, 적은 곳에 진입한다면요,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아파트를 산다면 뭘 사야 할까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뷰어에서 아파트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를 볼게요. 여기서 아파트 입주 연차별로 가격 지수를 따로 볼수 있어요. 파란색이면 이전 달보다 하락한 거고, 빨간색이면 이전 달보다 상승한 거죠. 숫자가 클수록 그 폭이 크죠.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신축일수록 비싸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렴해지겠죠? 여기서 5년 이하 신축 가격 변화를요, 매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2022년 3월에 어때요? 0.41로 가장 커요. 그 말인즉슨 5년 이하 신축이 가장 많이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도 그렇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가격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신축이요. 자, 밑에도 보시면 항상 많이 빠졌어요. 2023년 2월까지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들은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부는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일부는 그냥 연장해서 계속 살겠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요. 어때요? 전체가 싹다 그냥 빈집입니다.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살려는 임차인은 무조건 전세 대출 받으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금리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안 올라가고 있고 시중 가상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가장 최근 23년 3월 데이터를 볼게요. 계속 하락률 1위를 찍던 이 신축 아파트가 어때요? 마이너스 0.78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씩이라도 떨어진다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신축부터 가격이 더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에요. 전셋값 회복하는 만큼 매매도 더 빠르게 회복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축에 관심 가지시면 회복하는 폭이 더클 것입니다. 자, 이건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전세 가격 지수도 직접 찾아보세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이건요. 앞장에서 봤던 연령별 수도권 매매 가격 지수를요. 주간으로 매 주마다 나타낸 건데요. 올해 1월 9일부터 찾아봤어요. 자, 계속 파란색인 걸볼수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2023년 4월 24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5년 이하 신축이 상승으로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신축 5년 이하 아파트가 상승이 된 거예요. 자, 작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부터 다시 회복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이 많이 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5년 차 이내 아파트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호갱노노 홈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하시고요. 위에 입주년차 클릭. 다음. 입주 5년 이내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5년 차 이내 아파트들만 지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매입하면 좋은 건 알겠지만 일단은 가격대가 좀 비싸서 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또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비싼 아파트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감당이 되는 선에서 더 좋았던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쪽에 부동산 스터디 아래 최근 하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최근 하락이 많이 된 아파트를 이렇게 일일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 설정하시고 저 같은 경우 국민평형 보거든요. 31에 35 놓고 가장 긴게 최근 두달 거래예요. 최근 두달 거래를 놓고 이렇게 솔팅해 보시면 나옵니다. 요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가격대별로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 고르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최근 두달 내에 거래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최고가 순으로 나열을 해보는 거죠. 구역 지정하고 1년간 지정한 다음에 보시면 최고가 아파트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자기가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요. 자,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급적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돈을 쪼개서 여러 개싼거살 때가 아니에요. 저렴한 건 위에 있는 좋은 것보다 더 상승폭이 적어요.
비싼 게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개수를 너무 여러 개 늘려두면요, 상승장이 지속됐을 때더 많은 세금을 낼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선은 좋은 것한개 먼저 사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것들 위주로 사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일단 수도권은 안전하게 진입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경매로 싸게 취득한다면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접근이 될 것이고요.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지역들은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힌트를 얻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좀더 교류를 하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는데요. 오셔서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미니 톡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